이거 쓰고 알람 가죠? 이거 19금 처리해주세요. 아니 뭘 이상하게 시키고 그래요. 좀 찐따 같은 옷들? 내가 찐따라는 거야? 그건 아닌데 약간 네온 그린으로 카모 패턴이 들어간 끝나시가 있었는데 와 이거 너무 예뻤어요. 그때 남자놈들이 막 다 쳐다봐가지고 제가 막 짧은 스커트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밤이었지만 후광이 비쳤습니다. 그 다리가 너무 예뻤어요. 늘 심쿵하잖아. 늘 심쿵하지. 늘 심쿵하는데 수영복 입었을 때 좀 그랬고. 수영복 말고 다른 것도 뭐. 녹색 알람 가죠? 두 번째 만났을 땐가 분홍색 와이셔츠에 청바지에 스니커즈를 입고 왔는데 그날 심지어 차였어요. 한효주 생각하고 너무 대충 입고 나온 거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했죠. 다시 만났을 때는 오피스룩으로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그때는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딱 그때부터 사귀기로 했으니까 그 옷이 마음에 들었나 봐서 슬퍼서 못하겠어. 빈티지만 모아둔 샵이 있었는데 한번 입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입고 나왔는데 그 뒤로는 빈티지한 옷을 절대 입히지 않습니다. 네, 저 진짜 빈티지 입으면 빈티나요. 절대 죽어도 안 입는 거예요. 진짜 한겨울에 MA1 패딩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유행을 너무 싫어하니까 결국엔 제가 제 잠바를 벗어줘야 되니까 제가 너무 추워요. 옆에서 네가 그러잖아. 얘 뭐 하는지 알아요? 막 막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입고 와놓고 남자로서 안 벗어준다? 바로 진짜 패딩. 아, 다시 패딩. 어디 어쩌셨 데이트? 부평이죠. 분명이죠. 비닐 바지. 청바지 있다. 난 무조건 짧아래. 운동화. 좀 늦은 것 같은데 잘 맞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 직업이 또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밝은 색, 너무 과하지도 않고 컬러도 딱 세 가지 배치 잘 되는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저도 컬러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좀 화려한 게 사진에서 예쁘게 나오긴 해요.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긴 해야 돼요. 보통 한 50장 내에서 나오고요. 많이 찍으면은 뭐 몇백 장은 찍는 것 같아요. 찍으면서 와 이쁘다 대박 막 이러면은 좋아가지고 막 같이 커플로 맞추려고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20살이고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양면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걸 또 안 사도 되고 제 작업실이 홍대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홍대에 더 맞는 타이다이 스타일 최고! 완전 히트템! 야근을 또 마케터 엄청 하잖아요. 밤에 또 막 오달달달 거리면서 돌아다닐까 봐 좀 따뜻한 거 입으면 약간 그 회의할 때 코피로 딱 제압을 한 다음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1조건 딱 멘탈도 자기가 이 개조가 돼요 막. 아유, 모르겠네요. 이게 페이크 퍼인가요? 일단 부드럽고 코피에 진짜 빠졌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바지도 제가 선물한 거거든요. 여기 가랑이를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게 좀 색상이 요상한데 뭐 너무 부끄러워. 아, 알았어. 와이프가 일단은 직업적으로 레깅스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발목 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길이감이 있어서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무슨 옷을 입던 간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되게 부드럽고 막 너무 뻣뻣하지 않고요. 활동하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가격까지 지금 개인적으로 3박자 다 맞춘 코트인 것 같아요. 춥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따뜻해 보였고 질적으로 좋고 튼튼해 보이는 옷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어서 좋고 색감이 이쁘네. 색감이 이쁘고 네. 털 있는 옷은 처음 입어보는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해요. 일단 이 무스탕은 제 스타일이에요. 힙해 보이지 않아? 힙한 포즈? 힙한 포즈? 지금 굉장히 힙하다. 힙. 100점? 95점? 답답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 딱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98점. 2점이 모자라네요. 99점? 왜냐면 저 이거 고를 줄 몰랐어요. 1점은 왜 뺐니? 그냥 100점 주기 싫어서? 못 드셨네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야, 아니, 여기 이미 있어 버튼이? 우리가 어디에 하냐에 따라 거기에 여기 뜨지 버튼 않을까? 있어?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